안녕하세요. 소잉핏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패턴 책 4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델 선생님의 4권의 책입니다. 책은 되게 반짝반짝 요즘 책 같지만 아주 오래됐습니다. 6, 70년대에 걸쳐서 사랑받던 책이 최근에 재출판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4권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일 먼저 샀어요. 제목처럼 적합하게 옷을 만들 때 가장 내 몸에 적합하게 핏을 잡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일 먼저 샀고 이 책을 제일 열심히 봤죠. 처음이니까. 사실 이 세 권의 책의 내용이 이 한 권에 들어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 가장 엑기스적인 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뒷장에 있는 얘네 광고를 보고 나머지 책들을 구입했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책인데 제가 이 네 권 중에는 처음 받아서 그런지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목차 보시면 이렇게 챕터별로 그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렇게 또 요약해 놓으셨어요. 핏에 대한 것을 뭐 보는 방법과 룩의 종류와 핏을 잡을 때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서두에 들어가는 글을 보면 이렇게 1967년에 저자님이 쓰신 글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표지도 나오지만 그 전 60년대에 만들어진 책의 표지로 검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제가 이야기하면 서두에 기성복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그것을 파는 분들은 당신에게 비판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메이드, 그러니까 의상실이나 그렇게 핏을 잡아주는 사람을 찾아서 옷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홈소잉, 그러니까 직접 만드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직접 패턴을 만들거나 패턴을 구매하셔서 옷을 만드는 분들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핏을 잡는 것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과 생각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부분에서는 공부도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꽃감입니다. 저리 가질래? 고마워. 이제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뭐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형태들이 있고 타겟마다 연령대마다의 핏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선택할 때 미세스 우먼, 뭐 주니어 이렇게 걸 연령대별로 사이즈 전개와 거기에서의 사이즈 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래된 책이라서. 그리고 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패션의 쉐입. 그런데 큰 제목을 보면 플랫 패턴이지만 플랫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트를 가지고 입체화시키는 평면 패턴을 입체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단락인데 다트 컨트롤 이렇게 입체적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다트를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트 컨트롤에서 이 단락이 마음에 들어서 줄을 그어놨습니다. 핏을 잘 잡은 기본 패턴은 영구적으로 보관되면서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말하는 사골 패턴인 거잖아요.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는 사골 패턴 이야기. 이 저자분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트 컨트롤을 너무 많이 하면, 과하게 하면 필요 없는 부분이 돌출하게 되고 필요한 부분의 것을 빼앗아가서 핏이 예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다트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트에 대한 이야기. 디자인에서 다트는 어떤 무늬나 원단의 연결성을 방해하니까 적절히 다트를 이동해서 디자인에 맞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라. 다음 챕터에서는 채촌을 할 때 각 부위의 여기가 이렇게 반영된다. 부위별로 사이즈를 체킹하고 그 부분을 패턴에 반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형별로 패턴을 응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어깨, 각진 어깨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일러로 패턴 변형하는, 체형에 따라 패턴 변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패턴을 아신다면 바로 대입이 될 텐데 완전 초보님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매 부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바르게 살짝 앞으로 돌려서 달려 있어야 되는 소매가 너무 뒤로 향하게 달려 있거나 앞으로 향하게 달려 있을 경우엔 어깨 포인트를 이동해서 돌려서 이렇게 바르게 달리게 수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의 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깨 심은 같은 패턴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 체형에 따라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 넘어와 보이거나 뒤로 넘어가 보이거나 사선으로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때때로 이렇게 요크와 연결해서 골선으로 어깨 넘어오는 부분을 골로 해서 누가 입어도 어깨선이 보이지 않고 크게 문제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남성복처럼 어깨 라인을 변형을 줘서 앞쪽으로든 뒤쪽으로든 이런 부분들이 남성복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체형에 따라서 어깨선이 바르다 안 바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보시면 소매에 이실을 잡아서 다림질하는 방법들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렇게 들고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핏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핏에서 이렇게 단락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특별히 프린세스 라인이 가슴을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지만 이 옆선 쪽에서 프린세스 라인이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이렇게 가슴을 향하는 꼬마 다트가 더 입체적으로 옷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단락에서 보면 이 디자인과 이 옆에 디자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햄라인까지 절개선이 내려와 있고 안 내려와 있고가 차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좁은 엉덩이일 때는 이 디자인이 적합하다. 라인을 끝까지 내려서 엉덩이 좁은 엉덩이의 사이즈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좁은 엉덩이에서는 이 디자인이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와 얘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제 끝부분, 결말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저자님은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머슬린 가봉. 가봉을 꼭 해보아라. 사랑스러운 직물 머슬린으로. 광목으로 꼭 가봉해서 원하는 핏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중에 파는 패턴들은 그 재봉 순서에 따라 만들면 문제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잘 안 맞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재구성해야 된다. 봉제 방법이나 패턴을 보정해서 자신에게 맞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 끝부분에서 저자님은 슈미즈 가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딕 양식이 반영되어서 그 시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었지만 지금 사라졌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러운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벽한 핏을 추구하고 그 탐구는 앞으로 천년은 또 더 연구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디자인성과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라인이 섬세한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핵심이다. 말이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아주 패턴 소잉 책이지만 내용이 참 철학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한 권의 책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이 제가 처음에 소개하면서 엑기스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책들에 다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일러들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쿠. 그래서 제법 공들여서 이 책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얘네 이 세 권의 책들은 정말로 후루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나에게 맞는 드레스 패턴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한번 보실까요? 목차부터 보실게요. 다트가 아트래요. 정말 저자님 문학적이시죠. 목차의 다트 플레이, 뭐 다트 컨트롤이 아니라 다트가 예술이다. 그리고 다트를 없애면서 다트 효과를 주는 방법이나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는 방법 여러 부분이 있고 집에서 만들면 조금 아마추어스럽잖아요. 집에서 만드는 것을 파는 것처럼, 사온 것처럼 하는 팁들, 그렇게 보이게 하는 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차가 참 길고 상세하고 친절한 이렇게 소매 부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책은 1959년에 저기 인쇄됐나 봐요. 59년에 들어가는 글을 쓰셨습니다. 자, 이 책은 후루룩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좀 전에 봤던 책에 있던 내용들이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디자인 영역으로 다양하게 풀었고요.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이국적인 다트 플레이. 우리는 우리가 배울 때 교재에 있던 다트 플레이만 알잖아요. 이렇게 이 나라에서 오래된 책에 다트의 종류들 이렇게 푸는구나. 아, 대단한데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익히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이하죠. 다트의 분산, 위치 이동 이렇게 디자인에 따라서 패턴을 변형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앞에 책보다는 더 다양하죠. 이렇게 이런 디자인들 우리가 익히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케이프카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매와 커프스, 소매의
변형이라던가 디자인, 이런 디자인 이렇게 해라, 이렇게 벌려라,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각진 소매는 이렇게 변형된대요. 이렇게 기역자로 따내서 이렇게 변형되고 턱으로도 되고 다트로도 되겠죠.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다음 챕터도 소매예요. 소매에 더 깊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죠. 몸판과 소매를 붙였을 때 이런 쉐입이 되고 이렇게 각을 꺾을 수도 있고 무가 날릴 수도 있고 각도와 겨드랑이 부분의 모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된 해외 패턴책, 소잉책들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 세대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패턴의 판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보진 않지만 한 번씩 번역해서 보다 보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패턴 책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일러링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서 이야기한 책들보다 조금 더 고급 봉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몇 년도 1964년에 나온 책입니다. 테일러의 팁, 테일러링 하는데 팁이나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사이즈를 체킹하는 것부터 원단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 체천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을 띄워놓은 부분만 볼게요. 비슷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정하는 것들, 체형에 맞게 보정하는 것들을 약간 책의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배치되어 있죠. 앞에서 봤던 책들에 비해서 실펴뜨기라던가 심지 배치 이렇게 침판을 놨을 때 스팀을 어떻게 주고 다트는 어떻게 받고 다트의 시접은 어떻게 잘라서 다린다 라고 앞에서 봤던 책에 있던 그림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다트가 없을 때 다림질법, 다트가 있을 때 다림질법, 소매산의 이지를 잡는 것, 심지에 대한 내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남성복 테일러링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여성복 자켓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카라의 심지, 라펠, 암홀 시접, 패드,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선생님의 소잉 백과사전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두껍고 무겁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세 권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돼서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정리되어서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네 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첫 번째 책이고 가장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은 이 백과사전 책입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학원이든 학교든 해외의 학생들이 많잖아요. 각국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패턴이나 스윙을 교육하는 분들이 이제 많던데 그때는 거의 다 영어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때는 이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자료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자료로 쓰시면 되고 이 책의 좋은 점은 백과사전이지만 그 용어를 한 몇 줄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심지 같으면 심지는 옷을 만들 때 어떨 때 쓰는 것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에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된 설명까지 친절하게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A부터 이렇게 크게 제목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공들여서 이 아델 선생님 책에는 우마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라던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C니까 카라 부분의 심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Z 지퍼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소잉 백과사전 보여드렸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네 권 보셨는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소잉 책들이 있고 이런 헌신적인 작가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보분들이 구매하시기에는 어려운 책이고요. 조금 더 깊이 소잉 패턴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잉핏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패션 패턴 소잉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